지난 6일이었죠. 유명 한식당의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반려견의 주인이 슈퍼주니어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최시원 씨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오늘 김지훈 PD의 이슈 노트에서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훈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시원 씨의 개에게 물려 사망한 김 씨의 혈액에서 농농균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사건 추이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시현 씨 측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애완견과 동반 외출을 할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고인이 농농균에 감염된 원인이 병원 내 2차 감염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농농균은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가 농농균에 감염돼 패혈증에 걸리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고인의 몸에서 농농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최시현 씨 가족 측은 사망한 김씨 혈액에서 검출된 원인균이 자기네 반려견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했고요. 이에 맞서 병원 측 역시 병원 내 2차 감염이 절대 될수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논란이 또 계속되자 원래 침묵을 지켜왔던 김 씨의 아들이 이번에 자신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요. 네, 한 스포츠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조치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는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최시현 씨 가족을 용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성인군자가 아니라며 단지 최시현 씨의 가족들이 여러 차례 사과를 해왔고 사과를 받았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는데요. 또 언론에서 이 사건을 개인 사이의 싸움으로 보도하기보다 제도 마련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의 법적 공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그럼에도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무는 습관이 있는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지훈 PD가 직접 해당 아파트에 취재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워낙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해당 아파트에 직접 가서 정확한 정황을 살피고 주민들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김 씨가 응급실로 향하기 전에 상처를 봤다며 이후 최시현 씨 가족이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봤어요. 상처를 보여줘서. 울린 거고 정황이라는데 정황이 그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으셨어요? 요즘 뭐 계획 설정하고 그리고 날씨 날씨 타고 나면서 계획을 했어요. 아들이 막 준비해가지고 응급실 가신다고 그러더라고. 어디서 오셨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셨어요. 응급실 가신다고 예. 그래서 열심히 살고 병무라도 최시원 씨랑 가족들 다 인사 부탁하세요. 네, 죄송하다고 어떻게 다 합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까지 모르는데 합의도 다 끝났고 피해자 측에서도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확산되는 거 싫어한다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다. 네, 또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최시현 씨 개가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아무리 개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목줄을 해야지 이거는 좀. 그럼 사건 이전에 해당 아파트에서 최시원 씨와 반려견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목격담도 있었나요? 네, 얼굴이 워낙 알려진 스타이기 때문에 최시현 씨가 아파트 내에서 산책을 하는 봤다는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다만 세간의 비난과 달리 최시현 씨의 가족들이 평소에 개에 목줄을 하고 산책에 나섰다고 하고요. 또 사건 발생 이후 해당 반려견은 다른 곳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직접 확인하시죠. 그 최지현 씨그 반려견은 보통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녔나요? 올리기는 한 번씩 어쩌다 이제 산책 나오시죠. 줄안 하고 다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개도 마찬가지고. 원래 잘 묶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현우 씨 방송에 뭐 자꾸 최시원 씨 뇌를 딱 타면서 계주를 안 먹고 딱 타는 거 그거 보여주는데 그걸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서 2년 가까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자리 이동을 해요. 근데 2년 가까이 있으면서 너 계주를 안 먹고 다니는 거 없었어요. 걔도 다른 데 지금 보낸 상태 어디로 보냈는지 모르고 보냈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억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나요? 보냈다고? 부모니까 어머니는 얼굴을 잘 못 봐. 기억했어요. 못 돌아다니셔. 주머니에서 주인집부터 눈초리 때문에 눈초리 아니 그렇지 얼마나 정체적으로 있어요 중동으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족들이 이제 최시원 씨 측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의 법적 공방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최시원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금 사건이 알려진 후 사건이 알려진 후 반려견 관리 법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에서는 최시원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청원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무려 2천여 명을 넘었습니다. 유가족이 최시원 씨 가족을 용서한 것과는 별개로 견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맹견관리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슈퍼주니어 멤버인 이특 씨가 SNS에 이 강아지에게 물렸었다는 글을 게재했던 것과 최시원 씨의 여동생이 SNS에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습관이 있어 주 1회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남긴 점을 근거로 최시원 씨가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데 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네, 최시원 씨는 현재 드라마 변혁의 사랑에서 활동 중이죠. 또 오는 11월에는 슈퍼주니어 컴백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활동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최시원 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드라마의 흐름상 주인공이 하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는 11월 6일 2년 2개월 만에 컴백하는 슈퍼주니어 활동은 불투명해 보입니다. 슈퍼주니어가 현재 정규 8집 앨범 플레이의 모든 작업을 마친 상태로 최시원 씨가 합류하지 못할 경우 슈퍼주니어 역시 활동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실제로 최시원 씨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슈퍼주니어 일본 팬미팅에는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SM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최시원 씨의 활동에 적신호가 켜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사건 이전에 최시원 씨의 평소 이미지는 어땠나요? 네, 최시원 씨는 데뷔 이후 구설에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바른 이미지가 강한데요. 특히 보통 그 좋은 집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엄친아로 손꼽혔습니다. 앞서 최시원 씨 아버지는 모 유명 기업의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하지만 최시원 씨는 아버지 회사와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은 못해왔다며 내 인생과 부모님 재산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는데요. 2010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특별대표이기도 한 최시원 씨는 평소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또 군 복무 중 모험상을 받으면서 호감도가 더 상승한 스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됐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 일본에서 한 인터뷰에서 최시원 씨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좋아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져 논란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배우 한고은 씨가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 논란은 한고은 씨 SNS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네, 한고은 씨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담은 글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한고은 씨가 지난 21일 올린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을 물어 피해를 끼친 그 개가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인 강영욱 씨의 반려견이어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또 이번 사건 이후 사람을 탓하지 않고 개의 안락사를 논한다며 일부 주장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드러냈는데요. 한고은 씨는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한 견주의 잘못이 크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죽은 사건에서 개를 옹호하는 글을 남기자 네티즌들이 냉랭한 반응이 이어졌고 결국 한고은 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한고은 씨는 자신의 글이 경솔했다는 생각이 들어 삭제를 했는데 어리석었던 것 같다, 죄송하다고 다시 사과의 글도 남겼습니다. 정작 비난 여론에 더 불을 지핀 건 한고은 씨가 과거 SNS에 올렸던 반려견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사진 속 한고은 씨의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개가 공공장소임에도 목줄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언행 불일치를 언급하며 본인의 개부터 목줄을 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애견 인구 천만 시대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이제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들이 늘고 있는데요. 스타들 중에서도 남다른 그 반려견 사랑 이런 모습을 보이는 패셔니스타들도 많죠. 네, 대표적인 패셔니스타 하면은 바로 이경규 씨가 있는데요. 이경규 씨가 기르는 견종은 최시연 씨가 기르는 반려견과 같은 종인 프렌치 불독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더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는 호통치고 버럭하는 까칠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반려동물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해서 더 호감도가 올라간 스타 중 한 명으로 지금까지 키운 반려견만 해도 총 40여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이효리 씨 역시 연예계 대표적인 애견 스타로 유명합니다. 이효리 씨가 입양한 유기견 순심이는 한때 연예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었죠. 이효리 씨는 이상순 씨와 결혼해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현재 개와 고양이 총 8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수 강타 씨와 배우 조윤희 씨, 가수 다나 씨, 현재 반려견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가수 딘딘 씨도 애견인으로 유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패티켓 문화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번에 애견 훈련사를 직접 만나서 또 배우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애완동물을 뜻하는 팻과 에티켓, 합성어인 패티켓은 반려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일컫는 말인데요. 애견 훈련사로 활동 중인 박준 씨를 만나서 바람직한 패티켓과 사고로 낸 개에 대한 처벌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런 특히나 사이즈가 좀 크거나 맹견 같은 경우는 그 좀 강아지가 많이 불편해 하겠지만은 그 입마개는 꼭 착용해 주셔야 돼. 줄이 애초에 좀 짧으면은 강아지가 이제 바로 이렇게 통제하실 수 있으셔가지고 줄은 예, 짧은 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동물 보호 단체가 저기 이제 안락사를 권유하는 정도로 알고 있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견주에 대한 그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진 거는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이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런 것 같은데요. 또 개에게 물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맹견 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훈련사에 따르면 사나운 개와 마주쳤을 때는 절대 뛰어서 도망가면 안 되고 최대한 천천히 옆으로 걸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물려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흐르는 물에 상처를 깨끗이 씻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훈련사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재빠른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손을 이렇게 휘두르시거나 막 달리시거나 그러면 이제 강아지들 추적 본능이라든지 많이 움직일 때 이제 좀 강아지 입장에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서 강아지가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이제 달려들라고 한다고 그럴 때는 가방이라든지 뭐 좀 두꺼운 옷이라든지 두시고 이제 강아지가 대신 그걸 물게 하시고 또 없으면은 이제 손으로 깍지 끼셔서 목 같은 데는 보호하시고 이제 웅크리셔야 됩니다. 사람과 가장 친숙한 동물 중 하나가 바로 개라고 하죠.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견주들이 지켜야 할 패티켓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김지훈 PD와는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